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뭐 고막을 털어라니까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면서 여러분의 고막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알짜게 털어볼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룹 아이콘으로 데뷔해서 9년 만에 솔로로 출격한 바로 감미로움까지 섭렵한 이분이에요. 구준회! 야, 오랜만에 걸투쇼예요.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준회입니다. 네. 야, 2년 전에 아이콘으로 한번 오신 게 마지막이었고 맞아요. 솔로로 이렇게 혼자 오는 거는 처음이라고. 네, 봤어요. 맞아요. 아, 좀 감회가 어떠십니까? 너무 좀 떨리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2년 만이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냈다 보니까 예. 네, 좀 기분도 희한하고, 긴장되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합니다. 혼자 다 지금 이 포커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게 사실 저는 준혜 씨하고 초면인데 이게 무대에서 모습을 많이 뵈니까 항상 약간 준혜 씨 무대는 뭔가 되게 좀 능숙한 느낌이었는데 아이고. 오늘 뭔가 좀 긴장한 듯한 느낌이 좀 어색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머리가 좀 많이 짧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일부러 좀 요즘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네, 잘라봤는데 멋있어. 상남자 느낌이 좀 나요. 어제 잘라가지고 네. 어제 잘랐어요? 약간 적응 기간. 네, 적응 기간이라서 이게 네, 많이 짧아 보이네요. 예, 맞아요. 이게 그 저 짧은 머리는요 뭐 좀 네. 잘생긴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준혜 씨 뭐 근데 보통 자르면 한 3일은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해. 있지, 맞아요. 있지 필요하고 사실 좀 이제 솔로로 활동하니까 초장부터 좀 이런 질문 그렇지만 이 솔로 활동 무조건 정산은 혼자 가는 거죠? 거기 일단 좋죠. 솔로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룹 활동보다는 파급력이 좀 적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래도 잘 되면 네. 이게 더 장난 아니죠. 네. 그렇지만 뭐 이제 아무래도 솔로 활동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솔직한 토크여가지고 파급력이 팀 활동보다는 파급력이 좀 적다 보니 그래도 한번 터지면 더 쭉 갈 수 있는 게 솔로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힘을 많이 줘야죠. 네. 네. 왜냐면 준혜 씨 워낙 다재다능하고 이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요즘 그래서 이제 솔로를 준비하시기로 꽤 긴 시간 있었을 텐데 네. 뭐 다른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뭐 2년 그때 왔다 가신 이후로.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솔로 곡들 준비도 많이 했는데 곡들 준비하고 이제 작품도 좀 찍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영화도 배우로서도 하셨죠. 네, 이제 감사하게도 연기자로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아직 안 나온 작품도 있고요, 나온 작품도 있고 영화도 개봉하셨고 진짜. 개봉 예정작도 있고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어게인 199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게인 1997 네, 네. 이게 이제 그 4월 10일 날 개봉을 했는데 얼마 안 됐... 두 달 정도 됐구나. 두 달 정도 됐는데 OTT에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겠네. 지금부터 그래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어게인 1997 네. OTT에서 볼 수 있고 개봉 예정작은 혹시 개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구나. 네. 공개 예정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 예정작이죠. 네. 아마 11월 중에 공개될 것 같은데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으면 배우 길로 계속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너무 네 그렇게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너무 그렇게 하고 좋아요. 싶죠. 네. 일본에서도 아주 구준혜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올해는 일본에서 팬미팅 투어를 하고 왔어요. 네. 멤버인 우리 윤영 씨, 송윤영 네. 씨가 듀오로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좀 단체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일본어를 주로 하는. 약간 MC와도 같은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고 와 그 정도로 일본을 잘하시는구나. 저는 네 뭐 일본어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왜 윤영 씨하고 같이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이것도 좀 현실적인 얘긴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팀 멤버 중에서 이제 저와 함께 일본어 MC를 도맡아 하던 멤버가
네, 좀 생각보다 일찍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아, 군대를 갔구나.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지네요. 네. 아니죠. 아니, 뭐 저희가 네. 납득이 되니까 또. 근데 일단은 뭐 가장 좋아하는, 보고 싶어 하셨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멤버와의. 아, 팬들이? 네. 맞아요. 좀 TMI이긴 한데 윤희영 씨가 네. 요새 제 쇼폼에 정말 많이 떠요. 어, 왜 많이 뜨실까요? 그, 왜? 아니, 그... 트로트 노래를 발매하셨었죠. 아, 네, 그거를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챌린지 하는 게 항상 많이 뜨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보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윤혁 씨 방금 이름이 보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반가워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이제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을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솔로 데뷔곡 예 홍보하시죠. 아, 네, 이번 솔로 데뷔곡은요, 나 홀로라는 노래고요. 나홀로.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신 대단하신 짱짱맨 프로듀서이신 네? 그레이 형님께서 오 그레이가 프로듀싱을 네, 그레이 네, 그레이 프로듀싱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어떻게 그레이 씨랑 또 인연이 됐? 그냥 그 겹친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겹친 분. 겹친 분. 궁금하다. 겹친 분. 일반 분이십니다. 아 그래? 아 겹친 일반 분? 네, 일반 분이신데 네.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형님이랑 인사 정도만 주고받다가 네, 우연치 않게 이제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오. 그때 너무 편하게 이제 아 형님 뭐 제가 이제까지 썼던 노래들이 있는데 들어봐 주실래요? 라는 식으로 해서 들어주시다가 오 좋은데 오. 이렇게 돼서 어 좋으시면 혹시 저 솔로 앨범 나오는데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콜 이렇게 오, 오. 그레이 씨가 오케이, 또 오케이. 함께 근데 저희가 지금 입수한 정보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두 분 좀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이콘 데뷔 오디션 믹스앤매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때 이제 그레이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우리 준혜 씨에게 혹평을 한 적이 있다. 아 진짜? 그래. 혹평, 혹평. 그래서 미안해 갖고 곡을 줬나? 뭐 근데 너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좀 새삼 놀라셨었어요. 아...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만 나거든요. 저렇게까지 말씀을 왜 하셨지? 이런 식으로 좀 서운했었는데 밥 먹고 술 한잔 할 때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아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아~ 워딩이 기억. 근데 그러고 난 후에 또 겹지인이 한 분 계셨었는데 또 있어. 그때 분도 일반 분. 일반 분의 뭐 생일 파티였던 것 같은데 일반 네. 일반 분 생일 파티에서. 근데 이제 그때가 아마 방송 나온 시점에서 한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수년 전인데 그때 미안하다고. 아 진짜 네, 프로그램의 어떤 컨셉상 맞아요. 어쩔 수 없었다. 색깔상 어쩔 수가 없었다. 네. 네, 진심 아니었던 거 알죠? 이러면서 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원래 좀 독설이 있어야 그렇죠. 방송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안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아 이번에 그냥 더블 타이틀이네요. 네. 나 홀로 말고 또 다른 타이틀곡 제목이 빌어예요.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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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게 타이틀곡이 두 개라는 거는. 둘 다 좋다는 거죠. 아, 둘 다 내가 뭘 낼지 못 고르겠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빌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이제야 나오게 된 노래이고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애착이 있는 노래라서 좀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궁금하다. 그럼 오늘은 라이브를 들려 주실 건데 둘 중에 어떤 걸 들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도 또 이제 그 형님께서 그레이 형님께서 써 주신 나홀로로. 나홀로. 네. 아, 나홀로를 더 좋아하시네. 나홀로가 좀 더 좋긴 해요. 솔직하다. 되게 솔직해. 쭉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해 주세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좀 더 좋아하는 노래 나홀로. 네. 네,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라이브. 자, 우리 방청객들은요. 우리 샤베 1088번으로 네, 우리 노래 들으시고 노래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거 네,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녹음 방송이라 여러분의 참여가 소중합니다. 하나씩 다 보내세요 무조건. 예. 자 그러면 구준희 씨의 노래 자 나홀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할게 어쩌면 홀로 의심 없이 살아왔어 어쩌면 원하는 모습대로 수많은 말을 뱉으며 뭐가 그리도 신이 나는지 네 없이 살 수 있어라는 말은 나에게 끼었어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알려줘 죽은 세상을 사는 법을 내 홀로 홀로 이대로 난 술로 살아 오늘도 난 그곳 그렇게 있어줘 참 우린 불쌍해 살아 상관없이 사랑해서 어쩌면 나만을 바라보며 나 없이 살 수 없을 거라고 나만을 위로하며 나 기도할 신을 믿기에 지금을 참아내기 위해 실 없이 웃고 있어 나 무언가를 믿어야 해 물 속에서 숨 쉬는 법을 알려줘 죽은 세상을 사는 법을 내 홀로 홀로 이대로 난 술로 살아 오늘도 난 그곳 그렇게 있어줘 참 우린 불쌍해 살아 감사합니다. 힙합으로 힙합의 노래가 아주 힙합 노래인데 라이브 너무 잘하시네요. 좋대. 목소리 매력적이다. 그중에 나 홀로 아니 프로듀싱. 또 제가 또 음악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뒀어요 출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업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준혜 씨야말로 이 뭔가 정말 라이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이 MR 이렇게 반주를 들어보시면은 진짜 깔려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 거의 생 라이브입니다. 야. 예 네, 그래서 자신 있다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오늘 그 이 노래 라이브를 처음 여기서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네. 어우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사실 첫 라이브가 진짜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진짜 이런 생 라이브 잘하자. 본인이 사실 좀 의도하신 건가요? 이렇게 의도... 많이 깔지 않는. 네 의도는 제가... 했는데 좀 네네. 부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가면 갈수록 너무 적나라하게 MR을 만들었구나. 아, 생각보다 너무 쌩이어서. 너무 쌩이어서. 아니요. 방송놈들도 실력에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송놈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 방청객들의 문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0478님, 준혜 씨 너무 매력 있고 노래도 힙하네요. 예 힙해. 아유, 상당히 힙해요. 맞아요. 이거 춤이 있나요? 아니요 이건 춤은 없고요. 그냥 이제 퍼포먼스 할 때는 이제 기타로 그냥. 아 기타로 기타 치면서. 오 멋진데. 기타도 잘 치세요? 아니요 잘은 못 치는데 이제 좀 오늘 계속 솔직히 이렇게 같이 치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원래 그래서 원래 그렇게 솔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활성호사님 네. 신곡 완전 취향저격이에요. 플리에 넣고 무한 반복할 것 같아요. 솔로 활동 응원합니다. 아이고, 네. 와. 우리 준혜 씨도 한번 문자 읽어주세요. 네 3014님께서 나 홀로 스웩이 느껴집니다. 나 홀로가 아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예요. 뱀! 뱀! 네, 우리 0759님께서 이렇게 라이브를 열심히 했는데 아하. 얼굴 보느라 노래 못 들었어요. 아하. 너무 잘생겼어요. 아, 어디 계세요 0759님? 네. 0759님? 아 여기.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네, 아무래도 얼굴 보느라 네, 노래를 못 들었대요. 아, 저는 반대로 이제 라이브에 집중하느라고 멋진 척을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시는군요. 네. 멋진 척도 못했는데 얼굴만 네. 보느라 노래를 못 들었대. 네, 아 이게 타고난 자의 여유죠. 네. 8056님 솔로 준비하시면서 아이콘 멤버들의 도움도 있었나요 하셨네요. 아이콘 멤버들의 도움은 뭐 뭐 모니터링을 좀 해줬다거나 윤혁 씨가 또... 앨범 팬미팅 네네네 이제 도와주셨고 그 아니 근데 그거는 아예 별개고요. 네. 앨범 만드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네 이제 뭐 네 뭐 네.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떨어져 있어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응원하는 마음.
아이, 네. 아이, 준혜 씨. 아니 앨범에 바비 씨가 피처링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네. 네네 그. 아이 그 제가 다 알고 말씀드렸는데 왜 계속 표현하지 않아도 네. 멀리 있어도 느껴지는 마음. 네. 그냥 네. 그 정도? 피처링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밥 정도 사나요? 어떻게 피처링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피처링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는 뭐 부탁 정도죠. 부탁 그러니까 해줄 수 있냐 뭐 그냥 애증으로 해주죠. 애증으로. 아니 그래도 이제 작업 끝나고 나서 뭐 밥이라도 먹거나 이럴 때 준혜 씨가 뭐 좀 샀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아 근데 이제 좀 그니까요. 밥을 사 주고 싶었는데. 네. 형도 네. 워낙 바빠가지고 아 바쁘고 아, 이거 피처링 그 해주셨던 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날 함께 녹음한 게 아니라 따로 네 따로 이제 그 바비 형 시간에 맞춰서 네 겨우겨우 이것도 시간 내가지고 아~ 녹음을 해준 거라서 밥을 따로 사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이게 협업을 해도 같이 녹음하는 일이 요새 좀 드물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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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내주고 막 해서 보내주고 따로따로 녹음도 많이 맞아요,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요새는 아 그렇군요. 네. 준혜 씨가 지금 되게 솔직한 토크를 하고 계신데 0314님께서 준혜 씨의 솔직한 매력이 장난 아닙니다. 노래도 매력도 넘치시네요. 하고 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MBTI가 뭐예요? 저 MBTI ENFP입니다. ENFP. F에 튈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래요? 느낌이 솔직하게 막 현실적으로 다 얘기하니까. 아니요, 솔직한 거하고 또 감성적인 부분하고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완전, 네. 집에서 영화 보면서 좀 울고도 하시고. 뭐 취해도 울고 영화 보면서도 울고. 네. 그래. 예쁜 네. 거예요. 약간 분노보다는 좀 서름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서름이. 네. 갑자기 네. 오늘 비도 오고 네. 씨랑 이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받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준혜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털송은 준혜 씨가 드라마 OST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네. 어떤 곡입니까? 이거는 뭐 아마 모두가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아! 패싱. 이게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의 OST였죠. 맞아요. 뭐 OST 아니고라도 사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맞아요. 2003년 드라마인데 그때 네. 뭐 했어요? 2003년에? 2003년이었으면 제가 이제 7살이었죠. 7세. 네, 7세. 미치 아가동이었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맞아. 엄마랑 아빠랑 워낙 명장면들도 많고 그럼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왜 드라마 얘기를 했냐면 일단 구준혜 씨가 일단 배우로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유, 네. 근데 팬들이 준혜 씨가 연기를 할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원래 근데 이렇게 노래 나가면서 얘기. 예, 네, 네 맞아요. 깔고 합니다. 깔고.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팬분들이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어떤 그 첫 공항 사진이 찍힌 적이 있었어요. 어? 네? 데뷔하기 직전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준혜는 참 사연 있게 생겼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어떤 팬이? 네. 내가 그런가?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부터 사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좀 많은 작품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도 준혜 씨 그 믹스앤매치 했을 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원래 맞아. 얘 활동을 하면 원래 좀 이렇게 뭐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타일이 좀 달라지거나 지금은 이제 또 약간 도끼가 빠졌죠. 그때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네. 원래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빠지 유연해진다고 해야죠. 그런 거 유연해지는 거죠. 눈물도 많아지고 그 사연 있는 얼굴로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이런 게 그래 좀. 어떤 역할? 네. 근데 저는 사실 다 해보고 싶은데 좀 그런 뭔가 액션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오 액션. 네. 이미 어울려. 어울릴 것 같아. 이미 어울리고 액션. 혹시 저 그 출입문에 계신 분이 매니저님인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매니저님 또 매니저분이 몸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까 복도에서 제가 두 분을 보는데 약간 수그러들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아유. 네. 저분도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같이 다니면 또 이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둘 다 연예인인 줄 압니다. 아~ 맞아요. 그 정도로 맞아 잘생기셨고 시선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저분 보니. 네 맞습니다. 액션 씬 매니저들이 원래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저 안쪽에 있는데. 네. 아우 준수하십니다. 예예. 네 삼두가. 네.
네, 다음 곡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준혜 씨가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 작사나 시를 쓸 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어, 틀어주십시오. 누구니 보이는구나 너의 모습이 오랜 시간 보아왔지만 누구보다도 낯설다고 supposed to be 이 노래가 뭐죠? 얼굴 준혜씨? 아 이거요 그 YDG 선배님의 거울이라는 노래입니다. 양동근씨의 네. 예, 거울 양동근이요. 아 이 저희 또래 저희 또래는 아니구나. 저도 그렇고 20, 30대 남자들이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다 외우고 있네 또 한혜 씨도.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참 좋아하는 노래고 이 노래 좀 어떤 부분을, 뭐, 부분을 좀 좋아. 공감이 제일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가사를 듣고 딱 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사 전체가 너무 슬픈 것 같고요. 노래 자체가. 네, 그리고 이게 노래 제목이 거울이라서 그런지 자꾸만 네. 이제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고. 네, 근데 이제 첫. 그 대목에서 어깨를 늘어뜨린 넌 누구니 네네. 초라해 보이는구나 너의 모습이 아~ 되게 슬펐어요 막. 그리고 나랑 같이 있을 땐 떨어져 앉아 걔가 아~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고 아~ 제 자신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울에다 대고 나랑 같이 있을 땐 좀 떨어져 앉아. 아 요새 준혜 씨의 무드가 약간 좀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툭 치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즐거운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 또 활동이 지금 아이콘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어, 벌써 횟수로는 한 10년 차 됐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형님 선배님이셔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한 10년쯤 되면은 그때 한번 또 뭐랄까 그쵸 뭐가 오죠. 비치기도 하고 비치기도 하고 아 이제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쭉 가다 보면 그쵸. 언젠간 답은 없지만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고 나 스스로를 네. 위로하게 되고 네. 그렇게 돼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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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곡은 아이콘 노래 중에 재조명이 됐으면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네. 어떤 노래일까요? 어 이제 저희 노래 중에서 네,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인데 네. 사랑을 했다가 타이틀이었던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수록곡 수록곡이고 이제 아이콘의 나쁜 놈이란 노래입니다. 나쁜 놈. 네. 어 이게 이걸로 활동은 안 하셨나요? 이걸로 활동은 안 했지만 이제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아 어, 유독 약간 준혜 씨가 이 노래를 아끼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 좀 제가 나쁜 놈이었었나 봐요. 네. 오늘 진짜 영화의 결이 오늘도 무드가 약간 그 한 결로 가네. 왜 나쁜 놈이에요? 네, 왜 나쁜 놈이에요? 몰라요. 이거 여러 방면에서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이게 이제 그 사비에서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좋은 여자니까 예예.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착한 여자니까 뭐 이런 가사인데. 네네. 뭐 그런 뭐 연애적인 부분에서 내가 나쁜 놈이었다 이렇다기보다도 내가 좀 이기적인 순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걸 들으면은 좀. 네, 그 자기 반성하는 곡이구나. 네, 양동근 선배님 그 거울 들을 때랑 기분이 좀 비슷해요. 네. 아, 오늘 전체적인 이게 선곡의 테마들이 자기 네. 반성, 후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있다 보니 뭐 요새 좀 이렇게 삶을 네. 후회하는 부분이 좀 많으신가요? 아, 요즘 좀 반성을 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부분이 많죠. 네. 아 사람은 항상 스스로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회개각성. 회개각성. 아니 아까 같이 이제 일본에서 2MC를 봤던 윤영 씨가 물에 빠진 준혜 씨를 살린 적이 있다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참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데뷔 초에 이제 저희가 공연하러 LA에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물을 아예 그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에? 그러니까 아, 수영을 못해. 아 무서워한다 그만큼. 수영을 못해가지고.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LA여가지고 수영장도 좀 다르더라고요. 수영장이 이제 이렇게 좀 경사가 돼 있는. 아 바닥이. 네. 아, 그래서 뭐 점점 깊어지는구나. 1m, 2m, 3m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미묘하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수영장인데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 앞에 오리배가 떠 있었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점점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어, 넘어갔구나 머리 위로 무게 중심을 잃고 이제 한 3m 높이까지 내려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바닥에서 있는 힘껏 점프를 해서 멤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올라왔을 때 살려달라고 이랬는데 아 그치 그치 너무 깊으니까 네 근데 멤버들과 눈이 마주치긴 했어요. 그래서 어 두 번 이제 구해주겠지 하고 다시 한번 점프를 했는데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면서 찍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어머. 원래 그래요. 멀리서 보면은 물에 빠졌을 때 맞아 장난치는 줄 알아요. 맞아요. 설마 하지. 네 그래서 이제 너무 패닉이어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다가 이제 윤영이 형이 야 얘들아 근데 뭔가 얘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꺼내줬던 기억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준혜 씨에게 윤영 씨는 꼭 필요한 존재네요. 아 뭐 은인이죠. 네 목숨을 살려줬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목숨값은 좀 치러졌습니까? 밥은 샀어요? 네. 목숨값은 그러게요 근데. 아 준혜 씨가 오늘 보니까 좀 그 네. 뭐야 값을 잘 안 치르시네요. 아니 본인 회계만 하고 각성만 네. 하고 네. 이래서 나쁜 놈으로 네. 성공하신 건지.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뭐, 네. 윤영 씨는 이제 목숨도 살려주고 바비 씨는 네. 피처링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뭐 네. 딱히. 예 네. 팀들은 그냥 멀리서 네. 이렇게 있어도 위안이 되는 존재니까요. 한 명 한 명 따로 이제 만나가지고 될 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오늘 토크의 결이 특이하고 좋네요. 네. 오랜만에 솔직한 친구를 만났어. 네. 네. 네, 자기 회개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 맞습니다. 어, 저까지 반성하게 되면서.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자, 우리 고준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솔로 활동 처음인데 오늘 라이브도 처음 해보고 아, 네. 오늘 어땠어요? 어, 사실 너무 긴장이 됐는데 초반에는 이제 두 분께서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저의 신곡 나 홀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초대석은 뭔가 인생을 좀 되돌아보게 되네. 좀 감성을 건드리는 초대석이야. 나를 돌아보는 어떤 우리 준혜 씨의 얘기에 저도 돌아보게 되네요. 네, 우리 모두 준혜 씨의 그 회개를 응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도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네. 우리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준혜 씨의 솔로곡 나 홀로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혜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땡큐. 에러 에러 에러